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PD수첩은 이미 영리법인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 대형 치과 그룹을 취재했습니다. 취재 도중 한 치과 의사가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치과 의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PD수첩을 찾아온 제보자는 가방부터 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겁습니다. 여기 지금 유통이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는 무거워 보이는 통들을 꺼냈습니다. 네, 고자기처럼 만들 때 쓰는 금속인데 제품 자체 베릴륨 섞여 있는 것 자체를 미 발암물질로 규정을 해서 전혀 수입하고 유통 자체를 할 수 없게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명 퍼세린 메탈이라 불리는 이 금속은 보자기차의 틀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얼마 전 한 유명 치과그룹 기공소에서 발암물질이 들어간 퍼세린 메탈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기공소에 근무하셨던 분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몸에 안 좋은 줄은 알지만 베릴륨 섞여 있는 거를 쓸 수밖에 없다. 국제암연구소는 베릴륨을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면보다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안정화된 고체 상태에서는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조 및 절삭, 연마 등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나 분진을 흡입하게 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5년 한 치과 기공사는 국내 최초로 작업장의 베릴륨이 병의 원인으로 인정돼 산업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력 12년 차. 예전에 치과 기공소에서 포세린을 제작했다는 이 씨는 일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건강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병원 8곳을 돌아다닌 끝에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 과민성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베릴륨이 함유된 금속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기침을 하는데 내장기관이 다 나온 것처럼 다 빠져나올 것처럼 그렇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기침을 하는데 한 30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합이 맞지 않을 경우 치과에서도 포세린을 다듬기 때문에 환자나 의사도 베릴륨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로는 이제 흡입으로 들어가서 폐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베릴륨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몸에 들어가서 베릴륨이 반응을 일으키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계속 진행을 하면서 폐가 망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갖게 되니까요. 베릴륨이 발암물질로 지금 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을 일으킬 소지도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고 또 유전 독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전 독성이 있어서 심화하면 기형아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런 이유로 2009년 식약청은 베릴륨의 허용 기준치를 2%에서 0.02%로 조정하고 기준치를 넘는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지금도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쓰기는 뭐 공식적으로 안 되는데 아직 있어요. 그 재고가 있어가지고. 얼마씩? 그러니까 한 통에? 26만 원이에요. 개쓰기. 네. 개쓰기는 이거 필요하신 만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넥시룸이랑 그거 개쓰기. 시험을 도와주기 힘드실 건데 어찌 기운 들어졌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뉴스 말고는 그리고요 아마 선생님 다리서도요 있어도 안 줄 거예요. 어쨌거나 안면이 있어야 제가 어디 알아봐도 드릴 수 있는데 알아봐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시지만 그거 취급하면 안 돼요. 예, 얘기 들었어요. 베릴륨 들어가서 취급하면 안 돼요. 한 2년 됐을 겁니다, 지금. 치과 재료를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아무나 베릴륨이 함유된 포세린 메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PD수첩이 입수한 포세린 메탈 중에는 제조 및 유통 경로를 전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제품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포세린 메탈들을 확보해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 드림캐스트에서는 기준치의 56배, T3에서는 64배, 그리고 렉시룸에서는 무려 100배에 가까운 베릴륨이 검출됐습니다. 이것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치과용 베릴륨 합금입니다. 발암물질이 함유된 포세린 메탈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국에 119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국내 최대의 치과 그룹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임플란트 가격, 무료 스케일링 등으로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치과 그룹이 발암물질이 포함된 합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부 김모 씨는 얼마 전 이 치과 그룹에서 포세린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찝찝하다. 임시로 이제 이렇게 끼워놓고 이렇게 편한지 안 편한지 보자 이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내가 혀를 자꾸 밀어내다 보니까 이빨이 턱 빠지더라고요. 임시로 끼워놓은 게. 예, 임시로 붙여놓은 게.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저녁에 또 다시 갔죠, 치과를. VJ로 활동하는 동생이 그 과정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튀어나온 거 없앤다고? 네, 제가. 가까이서 구경하던 동생에게 위생사가 떨어져 있으라고 합니다. 이거 나쁜 거라서 먹기 안 좋아요. 네? 이거 나쁜 거라서 저 드시면 안 되고. 그래요? 오. 어머. 그 나쁜 게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입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유는 끝까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치료를 하고 나왔거든요. 내 동생이 내내 그러는 거예요. 그 입속에 쳐다만 봐도 해로운 거를 입속에 넣으면 어떡하냐. 아무래도 찜찜하다.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찜찜해지는 거지. 이 치과 그룹의 지점에서 치료를 했던 이모 씨는 현재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은 그 거울로 제가 봤거든요. 제 이를 그랬더니 도랑처럼 이렇게 줄이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충치가 있어서 그러고 환자분이 치아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오래된 브릿지를 잘라내는 과정에서 기둥이 될 치아까지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전에 있던 크라운을 제거할 때 아마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그 홈이 푹 패여 있기 때문에 그 홈을 이제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떼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씌운 이를 제거한 자리에 포세린 시술을 했는데 교합이 맞지 않자 새로 씌운 포세린의 교합면을 갈아낸 것입니다. 메탈이 비칠 정도가 되자 이번에는 멀쩡한 윗니까지 갈아냈다고 합니다. 그때 높이 맞추면서 삭제하는데도 예. 저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아래 거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 왜 멀쩡한 윗니를 삭제하는지. 괜찮다고 그러면서 원장님이 그때 거기서 그랬거든요. 우리는 김 씨와 이 씨의 동의를 받아 포세린의 베릴륨 함량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분석 결과 김 씨의 것에선 다행히 베릴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포세린에서는 기준치의 약 97배에 달하는 베릴륨이 검출됐습니다. 이게 조금만 접촉을 하더라도 저희도 피부나 이런 데 조금만 접촉을 하더라도 이 급성으로 해서 어떤 피부 질환이 생기거나 또 아주 이 베릴륨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폐암에 훨씬 많이 걸릴 정도로 상당히 아주 센 독성 물질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치과 그룹은 치과 기공소 세 곳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공소에서 만든 보철물은 모두 이 치과 그룹에만 납품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치과 그룹이 운영하는 한 기공소의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창 작업 중인 기공사의 선반에 포세린 메탈이 담긴 병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치의 64배에 달하는 베릴륨이 검출됐던 T3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치과 그룹의 기공소에서 일했었다는 기공사는 베릴륨이 포함된 합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인했습니다. 좀 나이 먹고 하다 보니까 기사들도 소장들도 이 베릴륨을 쓰면은 그게 독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어느 정도 독소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기 독소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냥 구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죠. 저희들은 필요한 재료를 이렇게 게시판에 써놓으면은 이렇게 쪽지에다 써놓으면은 일주일에 두 번에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사와서 이렇게 줍니다. 실장이 신청을 하죠.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그 재료를 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못 쓰죠. 근데 구해주니까 쓰는 거죠. 나도 포세린 했는데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입속에 포세린 치아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베릴륨은 고체 상태에서는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최대 치과 그룹이 수입과 제조가 금지된 재료로 보철물을 만든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본 치과 그룹 소속 기공사들은 베릴륨의 위험성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위험한 베릴륨을 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치과 그룹의 운영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치과 그룹이 운영하는 한 기공소. 밤 9시가 넘은 시간, 아직 불이 켜져 있습니다. 또 다른 기공소. 새벽 3시. 기공소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출근이 시작돼도 기공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공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잠시 휴게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의 뭐 밤샘 근무가 기본이었거든요. 잠을 거의 뭐 하루 단위로 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틀에 몇 시간, 3일에 몇 시간 이 정도 잠에서 일을 한다는 건데 일반 한 개 기공소에서 많이 한 300개 정도 합니다. 포세린을. 200개에서 300개 정도. 근데 제가 한 달에 보통 평균한 게 1000개입니다. 그 옆에 찜질방에서 자고 잠깐 자고 나와서 어쩔 때는 뭐 그냥 의자에서 자고 일할 때도 있었고 근데 그것도 개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시간이 아무래도 이렇게 밤낮 없이 일하는 이유는 바로 인센티브 때문입니다 기본급은 없지만 보철물 한 개에 얼마 이런 식이어서 자기가 만드는 개수만큼 돈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능력이 되는 만큼 벌어갈 수 있으니까 그건 인센티브제니까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치과 의생사나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고 인센티브제거든요 그런 인센티브 자체가 장점이었어요 이런 게 밖에서는요 기공일을 하면은 밖에서 받는 월급의 두 배 이상을 가져간다는 소문이 쫙 나 있어요 실제로 가져갔어요 그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애들이 일을 밖에서 일하는 거에 두 배 이상을 일을 하면서 쉽게 뭐 어떤 애는 뭐 일요일 날도 하루 종일 그냥 집에도 못 가고 기공사 자면서 일하면서 그걸 가져갔던 거예요. 발암 물질인 줄 알면서 베릴륨 합금을 쓰는 이유 역시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마 작업 과정이 하나 만드는데 한 시간 걸렸다면 한 시간 30분 정도 그러니까 한 거의 4, 50%의 시간을 더 투자해야지만 그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논베릴륨을 쓰게 되면 한 개 만드는데 베릴륨 있는 거 쓰면 한 개 반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루 한 달에 뭐 800개, 1000개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개요? 한 개가 아니라 한 달로 기준 삼으면은 그러면은 개수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치과 그룹의 특징은 신뢰가 화려하고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료 스케일링은 치과계의 가격 혁명을 불러일으킨 상징입니다. 전국 119개 지점 가운데 113개 지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스케일링의 비용을 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저희 병원 소개사분 계세요? 아니요, 저 인터넷에서 임플란트 쳐갖고. 아, 그러세요? 거기 스케일링은 얼마 정도 해요? 저희가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영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오셔서 하셔도 스케일링은 다 그냥 해드려요. 아, 다 그러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스케일링은 얼마나 해요? 아, 저희 오시면 지금 그냥 해드려요. 아, 지금 행사하시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그냥 해드리는 거라. 아... 전화조사 결과 113개 지점 중 84%인 95개 지점에서 스케일링은 무료라고 답했습니다. 이 치과 그룹의 또 다른 특징은 수많은 방입니다. 방이라도 시키려고 되는데 그 뭐라 해, 간호보조사라며 코디라며 그날 사실 자기 담당방이 다 있어. 그 자기 구역에서만 그 손님을 받고 또 내가 두 번을 가도 그 아가씨한테 가고 세 번을 가도 그 아가씨한테 가야 되는 거야. 처음에 들어가서 대기할 때 간호조무사부터 만나서 이렇게 거의 10개, 20개 방이 쪼개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개인 치과 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프랜차이즈 치과를 처음 갔었거든요. 또 쪼개진 방에 그냥 간호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처음에 만난 것도 PD 수첩이 입수한 치과 그룹의 내부 자료입니다. 닥터 관리라는 의사에 관한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스텝이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해 주는가? 세 가지 포인트에 적합한 선생님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우리 편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환자분들이 다른 원장님을 원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문제 있는 의사를 정리할 때 쓰는 표현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두 번씩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그 실장 선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치료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등 양해 비슷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양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말이 좋아 원장이지. 월급쟁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쪽들도 이제 많은 진료를 해야 수익이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기들의 뜻과 다른 원장들을 계속 이제 있게 되면은 그 원장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 거죠. 이 치과 그룹의 많은 지점에서 환자들의 진료 상담을 주도하는 건 의사가 아닌 위생사입니다. 의사들은 명의만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지점의 치과 위생사가 먼저 환자의 진료 계획을 세우면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 환자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의사는 위생사가 이미 작성한 진료 차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해 여자가 하나 그거 이렇게 원장님 환자하고 가 보면은 이미 거기에 몇 번 뭐 골드 인레이 레진 뭐 아니면은 이게 치경부 마모 이거 했고 네. 얼마 하고 이미 계산까지 다 해놓고 그냥 원장님을 부르죠. 치과 의사분들은 거의 환자한테 뭐 어떤 응대라든지 뭐 환자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제 의사가 하라는 대로 치료를 하고 그냥 바로 이제 일어나 버리는 그 이후에 모든 거는 이제 의사가 책임지는. 진료실에서 스케일링을 받은 환자는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치과 그룹에 몸담았던 의사들은 무료 스케일링이 환자를 유인하는 미끼 상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스케일링 공짜라는 게 사실 말이 되지 않죠. 그 정도의 행위를 한다는 거는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염증을 다 없애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양치질 수준도 안 되는 정도지 않나 생각이 돼요. 사실상 그거는 뭐 엔진 시동 단계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나머지 그냥 돈 되는 진료만 스케일링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를 미끼 상품으로 활용해서
다른 진료 행위와 연계해서 그 진료 비용이 과도하게 낮다고 표방하거나 그 무료라는 인상을 주는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지금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 행위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아말감은 이제 재료 자체가 변형성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말감 재료를 잘 안 써요. 저희 같은 경우가 기둥도 딴 걸로? 그 레진 재료라고 해서 포함하는 기둥이 있거든요. 그거 그래서 딴 비용이 들어가신다. 포함해서 그 가격이 되나요? 그래서 27만 원에? 아말감은 일단은 거기서는 뭐 인내위로 바꿔야 될 대상으로 보죠. 금으로 바꿔야 할 대상. 아말감이 뭐 아무리 깨끗해도 아말감은 사진 찍어놓으면 좀 더럽게 생겼거든요. 까맣게 보이니까. 예. 환자분들한테는 이 까만 게 충치다. 이 까마니까 요거 때문에 다른 치아까지 안 좋아질 수 있다. 아말감 대신 권하는 건 주로 값이 더 나가는 레진이나 금이라고 합니다. 충치를 제거한 후 인공물로 때우는 것을 인내이라고 하는데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충치를 살짝 긁어내고 회뜨듯이 얇은 금으로 때우는 일명 사시미 인내이도 있다고 합니다. 사시미 인내이라고 보통 저희가 말을 하거든요. 금을 굉장히 조금 써요. 보면 왜냐하면 안 깎아도 되는 치아를 깎았으니까 얇게 깎아도 되잖아요. 센 일을 깎는 거니까 거의. 그러면 들어가는 금의 양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치과에서 하는 금이 만약에 100이 들어간다고 하면 안 깎아도 되는 치아에는 한 20, 30만 들어가면 되니까 당연히 싸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환자로 위장해 이 치과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진료를 받는 환자는 이미 예전에 4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한 환자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에게 추가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것을 권합니다. 임플란트께서는 위쪽에 양쪽 사근하고 하나하나씩 두 개가 있고 그 가늘이 네 개, 이쪽 여섯 개가 들어가고 왼쪽 아래 두 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오른쪽 아래도 하나를 하실 수 있으세요? 의사가 나가자 위생사가 비용 상담을 시작합니다.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잘 모습이 8월달에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환자에게 모두 9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권했습니다. 비용은 총 1,200만 원. 환자와 함께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냥 뭐 괜찮으신 것 같아요. 사진 한번 찍어봐야지 잘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썩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9개의 임플란트를 권한 치과 그룹의 진단과는 달리 환자의 상태는 그렇게 심각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이가 옛날에 두 개를 뽑으셨어요. 네. 왼쪽 아래 네. 두 개를 뽑으셔서 하나를 이렇게 매달아놨는데 정식으로 하자면 요거는 힘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요건 잘라내시고 여기 임플란트 두 개 하셔서 쓰시면 돼요. 요거 두 개를 이제 임플란트 하는 게 좀 필요하고 요거는 잇몸 치료를 좀 받아서 결과를 좀 보셔야 돼요. 대학병원에서는 두 개의 임플란트 시술과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싸게 하는 거에서 돈을 많이 남기려면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많이 일정 환자에서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충치 개수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을 끌어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서 많이 창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안 해도 되는 쇼들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치과 그룹의 직원들이 인센티브로 급여를 받기 때문입니다. 계약 시 의사들이 쓰는 관리 약정서에도 실수령액은 매출의 20%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봉을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데 거기 치과 특성상 이제 연봉 계약이라는 건 아예 없고 그냥 이제 처음부터 인센티브제죠. 그래서 이제 뭐 환자를 몇 명을 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 거기에 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다라는 식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간 거죠. 일을 하는 것만큼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일을 조금 과도하게 하게 되죠. 다른 데에 비하면.
인센티브에 얽매이다 보니 시간은 많이 걸리고 돈은 안 되는 신경치료나 잇몸치료 대신 임플란트처럼 돈 되는 치료가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돈이 되는 건 아무래도 임플란트겠죠. 임플란트겠죠. 근데 임플란트가 돈이 되는 거는 사실 뭐 임플란트는 사실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연치가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그 사후 관리를 배제를 하고 일단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그 임플란트 심었을 때 들어오는 돈만 생각을 하게 되면 싸게 받아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파이가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한 번에 환자한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땡길 수 있는 그렇게 땡기고 해주고 나서 몇 년 뒤에 일은 나는 모른다 했죠. 얼마 전까지 여러 지점을 돌며 임플란트만 전문적으로 시설했다는 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가 임플란트 환자가 워낙 많아요. 네, 거기가 아무래도 가격이 싸다 보니까 그리고 위생사들이 마케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서울인데 전라도에서 환자가 뭐 기차를 타고 올라가고 이런 정도입니다. 평균 한 달에 한 5, 600개 정도. 팔에 맞을 때는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보통 평균 받는 월급이 한 달에 4,000~5,000 정도 인센티브로만 나갔으니까 한 달에 제가 씻는 개수가 대충 짐작이 되시겠죠. 환자가 많다 보니 수술 기구가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하려고 기구를 또 펼쳐봤는데 뭐 뼈조각이 묻어있다든가 피가 묻어있다든가 뭐 이런 케이스를 봤습니다. 너는 이거 수술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수술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제 다른 명의원장한테 가서 수술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대신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날그날 평가를 전부 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걸 한 달씩 달마다 이렇게 또 퍼센트를 매기거든요. 그걸 한 달에 인센티브 식으로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받아가려고 하죠, 다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가격을 낮춰요. 그러면 뭐 처음엔 100만 원 불렀다가 안 한다고 하시면 90만 원, 또 안 한다 그러면 뭐 8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든 하게 해서 내 성공률을 높이는 거죠. 인센티브 때문에. 뭐든지 다 여기는 그 인센티브 때문에 벌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치과 그룹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치료한 치아에 문제가 생겨도 자신을 진료했던 의사를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계속돼야 하는 치료나 관찰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다 전화를 걸면 항상 그 담당 치위생사가 답변이 왔어요. 의사하고는 한 번 통화해 본 적 없어요. 통화할 수도 없고 의사가 없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랑 통화를 하기 원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꼭 통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전화를 바꿔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못 바꾸게 해요. 그 위생사들의 실장이 위생사한테 지시를 해서 환자하고 그 치과 의사하고의 접촉은 가능한 한 피하게 그러면 진료만 하고 가게 라고 해요. 컴플레인이 있으면 아예 만나지 못해요. 대부분 이제 그 환자 따면은 자꾸 치료한 의사를 찾는데 이제 그거는 어차피 그쪽 그쪽에서는 실장이 하는 일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기정사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치과 의사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실장이 나서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편이죠. 치과 그룹이 환자의 건강보다는 영리에 치중한다고 판단한 김 씨는 3개월 만에 스스로 명의원장을 그만두고 치과 그룹을 나왔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분명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이고 병적인 거를 치료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돈을 목적으로 해서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한 상태를 훼손시키는 상태로 지금 의사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환자들이 돈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 후 우연히 명의원장 계약 당시 자신이 만들어준 입출금 통장 외에 자신 명의의 또 다른 통장을 치과 그룹에서 개설하고 관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통장에 찍힌 도장이나 은행 거래 신청서에 쓰인 서명 모두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이 은행 측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그 병원에서 가서
의뢰인이 그쪽이고 그쪽에서 이미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신분증이나 이런 거 없이 본인이 오지 않더라도 그냥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통장을 발행한 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측에선 잘못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하는 건 맞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업무를 한 거죠. 하니까 네. 위임장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인감도 없이 이렇게 한 부분이고. 그 은행의 계좌 개설은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인 제3자가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그 계좌 개설을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인감 및 위임장 등 서류를 은행에 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뭐 본인의 인감이라든지 위임장이 없었다면 신명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당사자인 치과 그룹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뻔한 인간인데 그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쨌든 일이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 있으면 표하고 또 어떤 그 위로금을 전달해서 서로 그 일을 마무리 짓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담당자들 그 당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사에 따라서 뭐 처벌을 받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방식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타인이 인장을 만들어서 인장 위조가 되고 여기 보면 선생님의 사인이라고 해서 이 거래 신청서를 만들었던 분이 사인도 하셨습니다. 사인 위조하셨고 그걸 행사하셨고요. 형법상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체 관계 이것이 모두 다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통장은 김 씨가 치과를 그만둔 이후에도 한동안 거래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셨을 때 네. 어떠셨어요? 저는 무서웠죠. 제가 하지 원하지도 않는 통장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허락하지도 않고 제가 가지도 않은 그 금융 쪽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다른 어떤 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정말 불법 대출이라도 받지 않았을까 심지어 제가 명의를 빌려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큰 제 전체적인 통장 거래나 이런 제 거래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굉장히 무서웠어요. 우리는 취재한 내용에 대해 치과 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하기로 약속한 하루 전날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통보를 드렸는데 네. 취재는 저희가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송을 참여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 이후로 치과 그룹과는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네, 아까 전화드렸던 MBC 김환균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제시한 게 합리적인 가격이라 하면 그분들은 그 보철이나 이런 돈 되는 진료뿐만이 아니라 안 되는 진료도 당연히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딱 그 돈 되는 진료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 뭐 국민의 의료질을 향상시키겠다 하면 모든 진료를 잘해줘야 돼요. 그냥 제가 보기에 가장 존경스러운 분들은 이렇게 자기 이름 걸고 치과하시는 분들. 뭐 김아무개 치과? 네. 김모 치과, 뭐 방누구 치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셨던 그 선배님들이죠. 자기 이름을 걸고 이 환자가 뭐가 잘못돼도 아, 나 누구 원장한테 했는데 하고 알 수 있고 다음에도 다른 데 오픈을 해도 똑같이 그렇게 이름을 걸고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책임감 있게 진료를 하는 모습 이런 게 저도 다음에 치과를 만들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내 이름 걸고 네 이름 걸고 해야죠 당연히 국내 119개 지점을 가진 이 치과 그룹은 미국에도 지점 7개를 내며 글로벌 의료기관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치과 그룹이 이미 영리법인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치과 그룹.
이 치과 그룹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지 PD수첩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들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권위가 인권위에 제소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제 노조 활동을 했는데 하다가 병원에서 이제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직과 이제 농조합을 다시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남기고 싶어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 애들도 이렇게 죽었어요. 우리 여기 살라고 그걸 여기서는 모르거든요. 현재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슈퍼 마트 판매가 가지고 있는 뒷이면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보편적 시위 문화로 자리 잡은 1인 시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위 방법입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도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인권위가 한 여성 조사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강인영 조사관이 인권위로부터 계약 완료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 1월 28일이었다고 합니다. 연수를 12월 1일 날 가서 1월 29일 날 귀국했어요. 귀국했는데 저에 대한 그 계약 연장 그 결정이 1월 28일 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도착해서도 몰랐고 그때 월요일 날 출근해야 하는데 일요일 저녁에 동료들이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세 분이. 인권위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인권 전문가들을 충원하는데 일반직 특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약직과 그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하게 예를 들면 업무에 있어서의 차별이랄지 아니면 고용과 관련된 불이익이 없었어요. 인권위에서 더 이상 계약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설마 계약 연장이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위원회 직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동료들도 인권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강인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뭐 자타가 다 공인하는 성차별, 성희롱 사건의 베테랑 조사관이었습니다. 성희롱 사건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거의 없는 사건이어서 정황 증거가 있어 거의 정황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조사관이 조사를 잘해서 결정이 제대로 나면 소송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감탄한 거죠.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사건을 어떻게 피해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편안하게 진술을 하겠을까. 강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지난 9년여간 인권위에서 일했던 여성인권 전문가였습니다. 인권위 직원들은 이번 인사가 부당하다며 인권위 측에 여러 차례 재고를 요청했고 현병철 위원장의 명담도 요청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되겠다. 좀 알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인권위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피켓을 들고 나가겠다. 결국 강인영 조사관을 포함한 14명의 인권위 직원들은 거리로 나와 20여일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고 인터넷 한 언론 매체에 강 조사관의 계약 연장 만료 결정을 철회하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곧바로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1인 시위라는 평화적인 방법을 피켓을 들고 택했고 그것도 하루에 점심시간 1시간 근무 시간에 지장받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위에서 내부 감사 직원들이 직원들을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한다. 조사 자체가 너무너무 부당하다. 인권위는 1인 시위와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직원을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보냈고 1인 시위를 한 직원 전원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결과 4명은 정직 1월, 3명은 감봉 3월, 2명은 감봉 2월,
두 명은 감봉 1월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권위 직원들의 징계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징계 의결 이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품위유지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상 1인 시위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행위로 판단된다. 개별적으로 했는데 서로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다라고 판단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관계상 이제 어떤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그리고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축소 해석한다 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계속 밝히고 있는데 그런 법원의 태도보다도 오히려 이번 인권위 결정이 오히려 더 후퇴된 것이죠. 지난 2009년 이호로 씨는 청와대 근처에서 용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1인 시위를 하려다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이원호 씨가 차에서 피켓을 꺼내려고 하자 경찰은 이를 막았고 강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원호 씨는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에게 주의 조치와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고 있는 1인 시위에 관한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권적 차원에서 그다음에 기본권적 차원에서 준수되고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저한테 판결을 내린 건데 이제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1인 시위로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전 반대로 똑같은 이 제 권고문 그대로를 인권위에 적용한다면 그 징계를 내린 고위 간부들은 그 이 여기처럼 경고 조치가 내려줘야지 되는 거고 또 그 인권위 위원장이나 그 간부들에 대한 경고 조치와 직무에 대한 인권 교육들이 실시돼야 된다라는 권고를 인권위가 내려야 될 판이 되는 거죠. 기고를 통해 내부 상황을 외부에 알린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인권위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직무에 관한 기강을 명백히 저해야 한다. 특히 기고문에 쓰인 특정 문구들이 인권위를 비판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권위는 안팎으로부터 도둑이 들어도 짖지 않는 개는 필요 없다는 질타를 받게 이르렀습니다. 우리 안의 괴물. 사라졌다. 입은 있어도 말이 사라졌다. 아니, 말은 많은데 정직한 말은 자칫 간첩다. 무엇이 진실인지 애써 외면한다. 거울에 비친 몰골이 흉측하거나 하다.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일까? 일단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인권위원회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없고요.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 이유를 물었습니다. 징계 의결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그거 이상 문서로 나오는 의결서 이상의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징계 결정은 인권위가 그동안 1인 시위를 막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인권의 침해를 당했다 라고 외출 수 있는 데서 인권이 솔직히 출발되다고 할 수 있는데 현 정권 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각 분야에서 침해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해야 될 국가인권위원회가 자기 내부의 비판을 단속하고 있으니까 지난 2009년 7월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 수장으로 임명된 후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회의 중요 현안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내 외부의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내 사무실에 왔었죠. 나 인명 잘 하시기를 제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법 말살하는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저희는 이 상장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인권위의 이번 징계가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인권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제 다른 기관에서 인권위 권고가 먹힐 리가 없는 거죠. 인권위 권고를 들었을 때 한마디로 너네나 잘해라. 너희들은 너희 징계하면서 우리는 왜 징계하지 못하라고 얘기하냐. 뭐 이런 식의 반론이 나오게 되면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건 이거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인권 침해에 대해 수많은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졌던 인권 침해 악습들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의 결정은 강제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 없이는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권위가 인권위로서 권위를 되찾으려면 인권을 무엇보다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